바로 ESS 배터리에서 LG화학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금액 기준으로는 근데 조금 커요. 4천억. 그래서 그냥 큰 그림에서 제가 볼 때는 사업적인 생명공학 쪽에서의 어떤 R&D와 연구개발을 늘리는 재료지 이거를 ESS로 인한 급락을 막을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LG화학이 네. 6% 급락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배터리 리콜, 뭐 자발적 리콜이긴 하지만 일단 이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LG화학은 이제 배터리가 보통 2차 전지가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E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보통 중대형 배터리인데요. 뭐 한국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제 LG와 삼성이 많이 이런 걸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2018년도인가요? ESS 배터리 폭발이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두세 차례 화재 원인 규명을 놓고 여러 차례 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은근슬쩍 배터리 제조사 쪽으로 돌려놨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 안 좋았던 기억은 ESS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배터리 결함했을 당시에 그 관련주의 주가는 생각보다 오래 부진했던 여파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트리우고 그럼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LG화학이 중국에서 만든 LG화학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G화학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 중국에서 생산한 2017년도 4월부터 2018년도 9월까지 바로 ESS 배터리에서 어느 결함이 있을 것 같으니 LG화학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발적 리콜.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하고 두 번째가 금액 기준으로는 근데 조금 커요. 4천억.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산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천억이라는 회사 금액이 과연 왜냐하면 큰 회사들은 절대 규모 보면 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G화학이 지금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고 오랜만에 큰 소리를 뻥 쳤습니다. 1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1조 중에는 배터리 부분 자체가 이제 천억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4천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사실은 내용을 보게 되면 작은 게 아니에요. 현대차가 연간 뭐 10조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조 4천억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자체 배터리 리콜의 기준 금액 자체는 조금 큽니다. 근데 과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게 오늘 6%를 때릴 정도의 악재인가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 이런 배터리 리콜 회사가 떴으니까 아마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는 바로 반응을 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오늘 이 재료 때문에 팔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제가 아까 집계를 해보니까 외국인이 한 22만 주 정도 네. 매도가 나오고 기관도 좀 매도를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고고하는 별개로 실제적으로 지금 한 5월달 접어들어서 2차 전지 쉘 업체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난 언제였죠? 지난 주말에 한미정상회담에서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그건 뭐였냐면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무려 9조 원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JC를 설립한다는 거였거든요. 합작회사. 네,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캐파를 늘리겠다는 호재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크게 상관이 없었고 물론 어제 오늘 조금 타 제조사 삼성이나 LG보단 강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는 시장 전체적인 힘에서 뭐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부진한다 이런 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배터리 리콜 이슈에 대한 어떤 추가 조정에 대한 염두는 일단은 급반등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가했다 볼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LG가 CATL 다음으로 전 세계 배터리 2위입니다. 물론 전기차지만은. ESS 쪽 하게 되면 실제 ESS 쪽은 거의 삼성하고 LG가 세계 탑이에요. 네. 네. 자, 그런 상태에다 있다 보니까 이제 1위 업체에 어떻게 보면 리콜 이슈 자체는 사실 그 기업의 주가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대규모 매도가 나온 것은 ESS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중기차와는 조금 다르게 이게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IT나 IDC 같은 설립할 때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리콜 이슈가 있으니 앞으로 추가적인 리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적으로 일단은 좀 세게 때렸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그 현대차 그 화재 사건. 네. 그때도 이제 배터리 그 화재 그 코나. 책임 네. 코나 화재 원인이 어디냐 해가지고 네. 이제 현대차하고 LG화하고 서로 책임
공방전을 좀 벌렸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뭐 7대3으로 합의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현대차가 3을 부담을 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LG 쪽이 7.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많이 판 이게 만약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면 판매한 만큼 그 모든 것이 폭탄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투자자들은 제일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작년에도 우리가 한 2, 3년 전에 ESS 하자 사건에 대해서 과연 배터리 셀 문제인지 아니면 그거를 결합 조립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거기서 결론을 못 내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시죠. 아, 이게 이제 보조 배터리입니다. 화면 좀 나오나요? 제가 갖고 네. 다니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의 완제품이잖아요. LG화학이 쉘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면 자동차 차체에 붙일 거고 밑반에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붙이잖아요. 그럼 이게 폭발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결론인 거예요. 이 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불이 난 건지 자, 이 배터리 셀하고 완제품을 붙이는데 완제품에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간접적인 열을 줘서 폭발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쨌든 심증 때문에 현대차가 3을 하고 LG가 7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항상 그래서 이런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ESS 때도 마찬가지고 이분 뭐죠? 현대차와 LG의 리콜에서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폭발물은 니들이 아니냐. 그래서 보통 약간은 제조사 쪽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생겼던 거고 제가 알기로 LG와 현대차의 배터리 합의 코나 엔진의 배터리 합의금을 3대 7로 했으면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는 열불 나는 겁니다. 아니 배터리 터졌는데 왜 3대 7이야. 그렇죠. 내가 1대 9 정도 봐줄게 볼 수 있는 거고 LG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그 기사가 나올 때 LG 화학의 주가는 올랐었어요. 올랐는데 그건 아마 현대와 LG가 어차피 앞으로 현대차도 계속적으로 전기차 쪽을 캐파를 키워가는 협정에서 지금은 물론 아이오닉 1차와 3차는 SK이노베이션 걸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내 기업과의 어떤 협업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모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3대 7이라는 비율 자체에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네. 이것이 이제 배터리 3사에서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공통의 어떤 과제 혹은 모두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이 됐든 삼성 SDI는 이런 배터리 이런 문제가 터지질 않고 있잖아요. 모든 사고가 전부 났다 하면 LG화학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거 뭐냐면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분을 잘 근데 배터리가요. 소형 배터리가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형이 있고 ESS에 들어가는 중대형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원래 배터리가 소형에 특화되어 있어요. 소형에 특화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 LG보다 조금 늦게 중대형으로 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삼성은 보통 LG 스마트폰 배터리에 많이 집중을 했던 거고 소시적에 예전에 그리고 LG는 애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각형입니까? 각형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ESS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ESS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LG 걸 많이 채택을 했던 거고 SK이노베이션은 사실 ESS 쪽보다는 거의 전기차 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것 자체가 ESS 터져도 LG화학인 거고 또 하나가 LG와 삼성과 SK이노베이션을 봤을 때 점유율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과 삼성의 점유율을 합쳐도 LG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거를 많이 써니까 사고가 터지면 LG 게 많이 터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어쨌건 이것이 오늘 시장에 이 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네. 이제 6%대 급락을 하게 된 거고요. 보니까 외국인들 뭐 기관도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장이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항암 면역 치료 백신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문 기업 셀리드는 26일 LG화학과 셀리박스 원천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네. 밝혔다. 너무 엉뚱하죠.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LG화학, 우린 배터리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야? 그 악재를 이슈를 덮기 위한 또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이런 것으로 나온 건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했었는데 이제 보통 악재 터졌을 때 장 끝나고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기사 내는 거는
LG화학 같은 이렇게 클래스 있는 기업들은 하질 않고요. 네. 좀 작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잔재주를 부리는데 LG화학이 아시는 분은 알 수 있는데 LG화학은 사실 70% 정도 석유화학이었고 여기에 LG화학도 사업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 분야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코스피 상장 거래가 되다가 LG화학으로 흡수합병이 됐고 LG 생명과학은 상장 폐지가 됐고 그러니까 자발적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번호 051910 LG화학의 사업부에는 LG생명과학이 있는데 이 LG생명과학은 바이오 쪽에서 실제로 우리 필러 쪽도 하고 있고요. 이브아라라는 그러니까 대홍제약의 나보타 같은 이 보톡스 필러 쪽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쪽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저도 알아봤더니 그동안 LG생명과학에서 LG생명과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LG화학 예전에 관련... LG생명과학도 되게 유망한 네, 기업으로 네. 인정받았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다가 합병되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좋은 회사를 그때 투자하셨었나요? 아, 그럼요. 저는 LG생명과학을 되게 좋게 봤던 그때 사람이에요. 그럼 주주들은 좀 손해봤어요? LG생명과학? 손해는 안 봤는데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아, 더... 너무 좋은 자식을 가져가니까 속이 상했던 겁니다. 예, 어쨌든 근데 LG화학 생명과학이 지금의 이제 LG화학 그 생명사업부가 있는데 지금 셀리드의 그 원천 기술은 주가는 아마 셀리드가 올랐을 거예요. 예,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셀리박스라는 항암 면역 치료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10억 로열티를 받고 뭐 한 1,100억 정도의 마일스톤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의 이번 이 셀리드의 셀리박스 면역 항암 치료제의 어떤 인수는 인수자는 돈 주고 산 겁니다. 지금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셀리드라는 개별 기업의 주가가 변동성이 컸을 거고 그럼 LG화학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재료가 어떤 정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건데 이거는 그냥 사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LG화학의 생명공학 사업부 자체도 실제적으로 이 항암 면역치료제 쪽을 계속 파이프라인에 늘리고 있었거든요.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셀리드의 항암 면역치료제 셀리박스를 돈을 주고 사오고 기술 이전을 해왔다는 거는 그 부분을 키웠다는 거고 항암 면역 치료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면역 그러니까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예방전이 아니고 실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그래서 그냥 큰 그림에서 제가 볼 때는 사업적인 생명공학 쪽에서의 어떤 R&D와 연구개발을 늘리는 재료지 이거는 ESS로 인한 급락을 막을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신 거는 이것도 장중에 나온 뉴스다. 이건 뭐 아직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LG화학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사업이기도 하고 네, 그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사시킨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화학 분야 말고 이런 제약, 생명과학 네. 이쪽에 그 뭐라 그럴까 그 판매 네. 섹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항암 면역 치료제 쪽으로. 네. 그러면 이것은 LG화학의 펀더멘탈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이제까지 우리가 LG화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고정된 이미지하고는 좀 전혀 생뚱맞은 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LG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있었나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매출 기여도는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네. 그래서 이제 LG 뭐냐면 이게 삼성, LG 전부 다 모종에 우리도 바이오 하나 해보자 해서 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전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이 항암 면역 치료제 쪽의 어떤 강화 라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측면이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스핀오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이 재료 자체가 뭐 지금 워낙 이제 LG화학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모든 포인트가 석유화학 업황과 회복하는 2차전지 쪽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알게 됐으니까 이쪽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성장세가 어떻게 네. 되는지 계속 매출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네. 신약연구센터장도 있고 LG화학 자체 내에. 그러니까 뭐... 별로예요? 아직 신약이 되면. 왜냐면 SK에서도 좀 뭐 SKO, SK바이오에... 아, 그게 제가 왜 뭐라 그러냐면 네.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이런데 항암치료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항암 아, 면역 제일 어려운 분야예요? 네. 항암치료가 약물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는 실제적으로 내 몸에다가 인체 면역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그 면역 기능 자체를 가지고 암세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을 우리가 항암 치료 보면 이제 가장 원초적인 게 이제 항암 치료였고 이제 그 뭡니까 뭐 약 먹고 주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면역 항암은
화학 명암의 가장 상위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항암 면역 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실화된 가능성은 아직 없는 거고 그것을 계속 이제 개발하는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단계를 늘리는 그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이게 결실로 다가오기에는 사실은 저거 시간이 좀 예, 걸린다. 만약에 이게 되면은 뭐 대박이긴 하겠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밑바닥에 깔고 네. 오늘 LG화학이 6%가 급락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저가 매수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지금 왜냐하면 LG 만약에 시장의 흐름 자체 대형주는 시장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대형주가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이라든지 또는 전기전자 대형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면 사실 오늘 한 6% 하락하게 되면 조금 더 하락할 때마다 추가적인 J커버를 생각한 추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그림이 중요하냐면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장 흐름 자체가 워낙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진하단 말이죠. 수급 자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원화가 지금 강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지금 8조 원대 후반까지 매도하던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결정적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 매수가 들어오는 섹터 자체는 결정적으로 다시 성장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쯤이냐 LG화학 같은 대형도 오늘 빠졌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 주가를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는 그럼 매수냐 매도냐 보유냐에 대해서는 매수는 의견을 먼저 좀 드리겠고 다만 속도적인 면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던 것처럼 최대한 느리게 수급 들어오는 거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근데 LG화학은 분할 매수 적금으로? 아마 외국인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외국 그럼 사지 않고 기다렸다 외국인이 들어올 때 같이 사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아니면 미리 사놓고 기다렸다가? 아니요, 같이 기왕이면. 아, 이왕이면 외국인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자.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뭐 보신 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네, 하여튼 LG화학 주주분들은. 뭐 오늘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근데 뭐 일단 기업 자체가 우량한 회사니까 네. 또 무슨 반등할 기회가 분명히 오겠죠. 예, 그렇게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